지금까지 항상 그 안정감 믿는 픽은 언제나 갈리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4강 경기에서는 갈리오가 마치 함정카드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 자 일단 롤스와이의 선픽은 리븐이고요. 아 그리고 쫑 선수 여섯 번째 다리우스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다리우스와 함께 리신을 빠르게 뽑아내는 T1입니다. 그리고 4강 첫 매치에서 진짜 리븐의 그 활약, 정글 리븐이 진짜 세 게임 다 약간 게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과연 이 리븐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그라가스와 함께 바루스까지 갈리오가 여기까지 살아남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그렇죠. 근데 롤스터와이가 원하는 바루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노멜에게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픽을 주고 그 서포터와 함께 정글이 로밍 다닐 수 있는 그 각을 픽에서 만들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T1이 아직까지는 밀린다는 느낌이 좀 생기죠. 자 그러면서 갈리오와 함께 룰루까지 최근 이제 원거리 딜러를 오히려 몰아주는 그런 픽들이 나오면서 서포터 룰루에 대한 그 생각이 엄청 높아졌죠. 오. 자 그러면서 야스와 함께 쓰레쉬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T1은 카이사를 뽑아들면서 양팀의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 준비된 픽을 꺼낸다고 했을 때는 롤스터와이보다는 T1이 꺼내줄 줄 알았어요.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내일 바로 결승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롤스터와이는 지금까지의 경기력도 너무 좋았었고 원래 하던 우리의 가장 고정된 픽을 보여줘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준비된 카드를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야라가스 조합이 또 와일드리프트 4강 첫 번째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와일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와드가 적기 때문에 한 번씩 뭉쳐다니는 그런 타이밍들이 많은데 그 타이밍 때 그라가스 야스오가 한 번 내거는 그런 이니시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 쓰레쉬 무난하게 라인전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 가져왔기 때문에 이 픽 자체는 야스오를 키워주겠다. 그래서 그 성장한 야스오를 바탕으로 롤스터와이는 우리가 핫타 때 싸움을 걸어보겠다라는 식의 픽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쫑 선수는 다리우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레넥을 롤스터와이에서 가져가게 되면 반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리븐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리우스를 뚫어보겠다라는 욕심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양 팀의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선제점에 앞설 수가 있을지 바로 경기 시작할 때 빠르게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전투가 한번 벌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어 선수의 전멸이 빠졌어요. 체력도 많이 깎였는데요. 이 자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바텀 쪽에 주도권을 본다 하더라도 카이사 룰루가 중후반으로 성장하면 좋은 게 맞는데 롤스터와이가 후반 가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팀 색깔 자체가 중후반을 바라보기보다는 초중반에 굴려놓고 그걸 토대로 중반의 경기를 끝내는 팀이기 때문에 바텀 쪽에 성장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돼요. 맞습니다. 롤스터와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처음부터 완전히 빠르게 뭐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기세를 한번 잡았을 때 그 가속도가 워낙 좋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탑에서 시작을 하죠. 탑에서 다이브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항상 롤스터와이가 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과연 이 야스오로도 탑을 도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선수가 만약에 탑을 한번 풀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살렘 선수가 같이 3인 다이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쫑 선수가 의식하고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4강 경기에서도 이 글럭 게이밍의 서포터가 이제 쓰레쉬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좋은 결과를 이어지지 않게 들어가요. 많이 맞은 거 아닌가요? 자 일단은 킬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그래도 포션 쓰레쉬가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쓰레쉬가 오히려 지금 가운데서 낑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루스가 이거 전멸 빠졌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부터 빠르게 선취점을 가져가는 T1입니다. T1에게 필요했던 플레이거든요. 속도감을 올려주는 중후반의 그 운영을 바라보면서 오브젝트를 챙겨주는 플레이보다는 초중반의 그 라인전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T1이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드 쪽에 합류하려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살렘 선수를 정확하게 노려줬어요. 그렇죠. 미드 정글 쪽에서 롤스터와이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쉬가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롤스터와이는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 바루스 쓰레쉬를 우리가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줄게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T1이 초반 주도 번에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는 T1인데요. 그리고 초중반에 라인 주도권을 바텀 쪽에서 잡게 되면 바루스가 솔 라인을 서고 결국에 쓰레쉬가 로밍 다닐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방금은 손해봤기 때문에 살렘 선수가 로밍 떠나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리고 롤스터와이가 항상 보여주는 그 패턴이 또 나왔거든요. 탑 쪽에서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이미 라인 클리어가 됐고 이건 조금 억지인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당겼어요. 당겼어요. 도 선수가 잡혔습니다. 이거 쫑
게다가 지금 전멸까지 쓰고 잡힌 거기 때문에 아쫑 선수가 상대 의도를 너무나 빠르게 잘 파악을 해서 라인 클리어를 잘해줬어요. 그렇죠. 롤스와이가 조금 그 고민했던 상황이 엄청 길어지는 바람에 쫑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이거 뭐 이제 빠지려는데 그 타이밍에 당겨왔어요. 이전 경기에서 쫑 선수가 이런 2대1 구도의 3명을 데려가면서 잡힌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엔 3대1 구도의 3명을 잡고 살았어요. 항상 이 롤스와이는 이런 그림에서 본인들의 다이브에 성공을 하면서 이득을 빠르게 굴려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한번 어그러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삭 선수가 4레벨인 타이밍에 탑다이브를 시도를 했었는데 5레벨이 되는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쫑 선수가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죠. 도나 이삭이 5레벨이 안 찍힌 상태에서 다이브를 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은 와일드리프트는 특히나 그 시간이 생명인데 그 시간 지연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요. 만약 거기서 쫑 선수를 잡았다 하더라도 T1의 그 서포팅 해주는 챔피언들이 붙는 순간 오히려 손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JY 선수가 탑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 라테리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킬강은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귀환을 시도하고 있는 라텔. 이제 전령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바텀 듀오가 미드 쪽을 서주면서 계속해서 오브젝트 싸움에 대해 힘을 줄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초중반에 생각보다 원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죠. 500골드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라인에서 지금 T1이 앞서 나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T1 조합이 약간 돌진적 카운터 갈리오 있고 다리우스 상대가 들어와줬을 때 오히려 힘이 나는 챔피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초반부터 게임에 유리하다는 거는 진짜 T1한테서는 오늘 우리가 이길만 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코어 선수가 지금 영업의 스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지날수록 좀 더 탱킹함을 가질 수 있고 원코어를 본인만 갖고 있다 보니 전령은 당연히 우리 거였죠.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롤스와이도 상대의 전령의 의도를 알고 그 타이밍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코어에서 만났어요. 바로 여기까지 활용을 해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JY 선수가 위험했어. 이거 전멸 안 썼으면 그대로 잡혔겠는데요? 이게 사실 용의 분노를 쓰는 것도 조금 애매했던 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무리한 플레이 안 해도 됩니다. 방금 잡았으면 탑쪽에 전령 풀고 큰 이득을 거뒀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잡혔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습니다. JY가 오히려 쫓겨나면서 귀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 타임이 리듬이 끊겼습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리븐을 몰아내면서 전령을 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라테 선수의 좋은 방어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미드 쪽에 배치되고 있는 노멜과 살렘. 아직까지 T1 같은 경우에는 바텀 라인이 미드 쪽으로 배치되고 있진 않고요. 그대로 코어 선수의 갈리오가 센터를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초중반에 주도권을 T1이 잡다 보니까 그 롤스토와이 특유의 속도의 롤스토와이 이 느낌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확실히 좀 손해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드에 보듀오를 올리면서 조금 더 쓰레쉬가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롤스토와이. 바텀 쪽에 자, 순간적으로 한번 이삭 선수의 야스오를 누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텀 쪽에 한번 전령을 풀어보나요? 저 이거는 탑도 웨이브를 만들어서 가는데 쫑 선수가 살기만 하면은 바텀 쪽은 이게 밀었고요. 그렇죠. 근데 바텀 쪽에 이전에 딜교환에서도 이득을 거뒀었고 야스 혼자 솔라인을 설 때도 받아먹어야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1차 타워를 빨리 깨면서 전령도 아직 안 썼거든요. 그럼 미드 쪽에 바텀 듀오와 함께 미드가 보여서 사인으로 미드 깰 수 있는 판단 한번 내려볼 수 있죠. 말씀해주신 대로 전령을 바텀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밀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밀고 미드 쪽으로 이동을 했고 탑은 오히려 지금 지키는 데 성공하는 T1이에요. 쫑 선수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오히려 라텔 선수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 그림 자체는 절대 롤스토와이가 설계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T1이 지금까지의 롤스토와이가 어떤 플레이를 해왔는지 어떤 플레이를 해야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유리해질 수 있는지 분석을 잘해왔어요. 그렇죠. 롤스토와이의 그 속도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T1이 게임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탑 쪽에서 근데 이거 오히려 코어가 영웅 출현으로 합류하게 되면 4대 4 구도에서 그렇죠. 이거 살렘 선수 들어왔고 이리치가 너무 잘 들어왔는데요. 자, 살짝 빛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등도 되나요? 잡혔고요. 한 정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해주신 대로 갈리오가 영웅 출현으로 합류해주는 구도에서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첫 이니시에이팅을 열고 들어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롤스와이가 괜찮았는데 일단 레드버프를 들고 있는 리븐이죠. 지금 당겨 왔어요. 그렇죠. 우리 싸움이 길어질수록 리븐이 괜찮습니다. 스킬적으로 이기적인 대교환으로 와! 한번 싸워서 쫑쫑 이 잡아냈어요. 상대는 와 너무 샷. 기가 막히네.
뺏길 때 탑들의 로망이었죠. 방금 라텔 선수가 사실상 솔킬을 땄어야 됩니다. 탑이 전령이 풀리면서 밀리는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라텔이 잡고 미드 쪽에 라인 푸시를 내주면서 압박을 역으로라도 한번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플레이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숨막히는 1대1 맞대결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탑 쪽에서는 이삭 선수의 좋은 솔로킬 장면, 솔로킬이 나왔죠. 펭귄 선수가 살짝 선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선구가 살짝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연계 자체는 됐고 힌도 공방이 살짝 아쉬운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JY 선수가 용의 분도로 시간을 벌어줬던 게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뭐 무협 영화를 보는 듯한 와 땡기고 전멸로 피하고 그리고 심리전 여기서 틱 싸움이었는데 하지만 종 선수도 추가되게 데미지를 입고 잡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드래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싸움 자체가 T1이 손해를 보는 그림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글로벌로도 거의 3000분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싸움에 그 자리를 롤스와이가 잡지 못한다면 바로 내주는 게 맞습니다. 롤스와이도 일단은 이 타이밍을 상대가 일방적인 이득을 보면 너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대한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자 JY 선수가 상대 뒤를 잡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포지션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떻게든 살렘 선수의 쓰레쉬를 좀 활용하고 싶을 텐데 제이와이 조금 깊습니다. 근데 노멜을 먼저 찰 수... 오! 자, 근데 아꼈어요! 노멜! 거기다 영웅 출현으로! 근데 제이와이! 빨아들일 수 있나요? 제이와이가 살고 호어 지금! 자 노멜 살아갔고요. 그쵸, 노멜 살아요! 아 노멜 잡혔어요! 이러면은 하루가 지금 판매할 수 있을까요? 자 호어는 살아갔고 호어가 자 T1 쪽에 지금 쓰러지는 챔피언들이 없는데 오히려 도 선수의 체력도 없고 하루가 위쪽 지금 쓰레기 와 살렘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T1 쪽에서만 이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T1 와 이전에 그 중후반 운영을 불리해졌을 때 계속해서 버티면서 오젝트보다는 조합됐을 때 그 한방 싸움을 선호했었던 T1이다 보니까 약점이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롤스타일을 압도하고 있죠. 그렇죠. 진짜 소규모 난전에서도 그 다리우스 리신의 시작을 정말 잘 만들어줬습니다. 노멜 선수가 한번 당겨지면서 죽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빨아들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결국 잡혔고요. 이어지는 전투에서 신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T1이 다시 한번 이득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하루에 카이사가 2000골드 넘게 상대 원딜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이사 크기 위한 조합이었는데 카이사가 성장이 됐습니다. 아까 펭귄 선수가 잡히는 장면이었죠. 집을 가다가? 네. 아 그리고 이 장면이었는데 혹시 노멜이 살아가나 싶었어요. 그렇죠. 첫 시작 자체가 T1이 정말 좋았던 게 바루스를 전장 이탈시키면서 시작한 싸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추가 타로 뒤쪽에서 돌아온 리신이 용의 분노로 또 시간을 끌어주면서 좋은 한타가 나왔습니다. 아 라켈 선수의 스킬 활용의 어떤 방향이 좀 아쉽게 또 펼쳐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집중력 있는 모습. T1이 이렇게 되면 오늘 굉장히 경기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야라가스 조합으로 계속해서 이니시에이팅을 걸고 그 한타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 폭발적인 조합을 준비했는데 덮어주는 포어의 갈리우가 제 역할, 팀의 중추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앞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포어 선수의 갈리우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추가적인 드래곤까지 T1이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는 5천 가까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와 진짜 카이사의 성장이 정말 무섭고 심지어 룰루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선수의 그런 캐리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를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룰루의 급성장, 갈리오의 덮어주는 플레이, 거기다 리신의 다리우스까지 모두 다 하루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하루 캐리를 룰스와의 쪽에서 막아주려면 시작부터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거 엄마 버텼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나한테 버틸 수 있나요? 이거 하루 와 이걸 살아갑니다. 아 스레스레트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삭 선수 탑쪽에서 지금 포탑을 밀었고 롤스와의 결국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공격 받치기 살짝 피해주고요. 이러면서 라텔도 순간이동 마법 부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텀 쪽에 사이드를 돌면서 상대방이 위쪽에 몰리게 되면 바텀 쪽을 크게 뚫어주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긴 한데 T1이 절대 시간을 주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도 선수도 한번 들어갈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JY가 오히려 JY가 지금 모토박치 오히려 그리고 부패 사슬까지 JY 위험한데요. 잡았어. 아 JY 약간은 무리한 모습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롤스와입니다. 종 선수가 탑 쪽에 있었고 바텀 쪽에 라텔이 밀면서 순간이동 합류할 수 있는 그 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JY 선수가 계속해서 좀 무리한 이니시에이팅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롤스터와의 그 불리한 부분 다 따라잡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탑을 이렇게 내주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JY 선수가 용의 분노가 없는데 살짝 들어갔어요. 그
너무 허무하게 잡혔죠. 네. 그래서 이 캠 화면으로도 긁적긁적거리는 모습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 아, 본인도 이건 아예 잘못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 4강인 굴럭게이밍과 BFG 경기를 본다 하더라도 1세트에서 2세트 그 중반까지는 계속 굴럭게이밍이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한 경기를 역전당하는 순간부터 굴럭게이밍이 제플레이를 못하면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T1도 똑같습니다. 유리함을 지키고 있다가 그걸 뺏기게 되면 오히려 롤스터웨이의 기세는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5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분도 보세요. 확 줄어들었죠? 그렇죠. T1의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 운영을 바탕으로 이기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5,000 골드가 유리했지만 오히려 지금 운영적인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롤스터와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롤스터와이가 그루스인이 전승이긴 합니다만 매경기가 초반부터 다 유리한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역전을 만들어냈던 팀입니다. T1도 집중력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브젝트가 나오는 T1의 원래 손에서도 오브젝트를 챙겨주면서 우리가 조합이 갖춰지고 아이템이 떴을 때 그 원하는 구도에서의 그 한방 싸움 이런 부분을 좀 원해줘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을 끊어먹고 나도 우리도 롤스터와이처럼 빨리 경기를 끝내봐야겠다 이런 욕심은 화를 볼 수 있어. 자, 리신과 함께 지금 종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하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살아갈 수 있나요? 스레쉬 랜턴 이거 빼고 보는 까지 역습을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롤스터의 지금 탑쪽 미운이 이참에 일고 있습니다. 내각 타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그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리븐이 지금 탑에서 고속도로 뚫어놨어요. 결국 리븐이 탑쪽에 미는 동안 T1은 아래쪽에다 다리우스를 보내는 그런 선택을 했었고 자 그럼 살려보내지 않겠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살려보내지 않겠다? 갑니다. 아 어쩔 수 없어. 드래곤 먹고 빠져서 JY 아슬아슬했는데 JY 지키러 혹시 올 수 있나요? 이것을 JY 잘 피해 잡히겠어요? 술턱 폭발하게 몸통 빡치기까지 그런데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마법 보현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오긴 할 건 아! 됐어요! 와! JY 아까의 어떤 아쉬움을 이번 무빙을 통해서 한번 달래주네요. 그래도 여전히 롤스터 와이도 아쉽기는 하지만 라텔 선수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치고받고 해야 정말 재밌는데 사실 롤스터와이가 초반부터 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진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T1. 그렇습니다. 여기 상대의 어떤 수비적인 커버까지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T1의 공격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글로벌 보드는 여전히 한 1000골드가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들을 봤을 때 쫑 선수가 가장 아쉬웠던 건 아 자기만 좀 더 잘하면 T1이 더 잘해질 것 같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좀 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1세트에서는 아 역시 쫑 T1의 탑라인을 담당할 만 하구나! 이 선수가 쫑이구나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킬째를 기록을 했고 팀의 차이라고 하면 라텔 선수는 순간이동 마법 부여를 통해서 사이드 쪽에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겠다. 쫑 선수는 오히려 벨트를 사용함으로써 한타 때 내가 오히려 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방향성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T1이 조금 급해질 수가 있는 게 한타를 유도해야 돼요. 쫑 선수가 라인을 밀고 붙었을 때 그때 강제성으로 롤스와이를 불러내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히려 롤스와이가 좀 운영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함을 좀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탑에서는 4킬이 나오긴 했습니다. 쫑 선수의 4킬이 지금 글로벌 볼드는 이어지지 않았고 자 여기서의 싸움 이거 근데 오히려 자 가이드를 잘 빠졌어요. 이번에 롤스터와이가 한타에서 역전할 때는 하루를 끊으면 되거든요. 하루 아직 못 끊었어요. 잘 빠졌어요. 하루도 살아있고 오히려 편이 걸리면서 자 이거 한타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나요? 네 노멜이요 매우 노멜 이거 살아갈 수가 롤스터와이 지금 없습니다. 궁극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뒤로 빠져주는 포지션을 잡을 때 T1이 잘 물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코어 선수의 갈리오가 상대를 받아내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요? 노멜 그렇죠. 이전까지 6경기 할 때 1데스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만 2데스였어요. 그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6경기보다 오늘 지금 이 1세트에서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은 팀원들에게 호응을 하기 위해서 깊게 들어갔었는데 노멜 선수가 잡히는 장면이었죠. 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루 선수가 또 핑퐁을 해내는 능력까지 T1의 오늘 전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이 장면이었죠. 하루를 먼저 끊었을 때 하루를 바로 끊어줄 수 있었다면 한타를 루스와이트에서 지속하고 싶었을 텐데 너무 잘 살아갔어요. 네. 자 그러면서 앞쪽에서 쫑 선수 잘 성장하는 쫑 선수가 상대가 도망갈 때마다 계속 당겨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JY 선수도 계속해서 위쪽 계속 포지션 잡으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다 보니까 롤스터와이 쪽에서는 구해주겠다라는 콜이 나올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는 T1인데요. 약간의 소강 상태 미드 쪽에 대치 중입니다. 이번엔 바론 시야를 잡고 있는 T1이고요. 확실히 맵을 넓게 쓸 수 있는 건 T1인 것 같습니다. T1의 본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롤스터와이가 조금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T1!
구릅니다 상대를. 칩니다. 구른다고 했을 때 쫑 선수가 합류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나오고. 이거 갈리오 끌리고 시작하고. 갈리오가 잡히면 갈리오가 그 물렸을 때 한 번 덮어줘야 되는데. 됐어요. 그리고 속공까지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5대3 구도 나오면 쫑도 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쫑 선수도 결국 올라오긴 왔는데 이미 한 명이 없는 상황인데 또 깊어요. 또 깊어요. 또 깊어요. 너무 깊은 거 아닌가요? 멘터 못 땄어요. 혼자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살짝 그 우리가 5대4니까 싸움을 걸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좀 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타이밍이 어떻게든 싸움을 걸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 타이밍에 T1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금 이제 순간이동 마법부여를 선택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대 쪽이 무리한다고 했을 때 합류하면서 그 각을 재겠다는 지금 롤스와이가 설계는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갈리오를 잘 끊어냈고 딱 봐도 좀 위험했고 랜턴 한번 믿어봤나요? 그런데 상대가 랜턴을 못하고 잘 찼어요. 아, 이게 전멸도 있기는 했는데 용의 분도가 조금 더 빨라서 아쉽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인데요. 먼저 자리를 잡은 건 T1이고 상대가 들어오는 걸 받아치기 좋은 조합도 또 T1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로용이라서 라텔이 뒤쪽으로 후진이 파는 플레이는 좋은데 그냥 우리 앞으로 노멸전의 앞데이트 뚫리면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요. 노멸 하루 가야 돼. 하루 땄고요. 하루. 그리고 지금 라텔도 변이 됐고요. 하루 죽었어요. 앞으로 원딜이 없습니다. 원딜킬 잡혔어요. 그럼 라텔 그럼 라텔 라텔과 쫑 자 끝까지 집중력 탑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탑 대결 탑 캐리 대결 제이와이 라텔이 붙고 쫑과 라텔이 서로가 서로를 잡는 그런 포지션인데 네 라텔이 여기서 제이와이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와 라텔은 혼자 살았고요. 오히려 쫑 선수가 앞라인을 모두 녹이면서 라텔에게 잘 피해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로까지는 사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라텔이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체력관리가 제대로 안 된 3명으로 장로용기가 좀 부담되죠. 네. 아, 라텔이 이거 붙기 전에 싸움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쫑 선수가 벨트를 이용한 정말 좋은 시작의 한타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하루 선수가 조금 빨리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마 노멜이나 포지션이 좀 아쉬웠어요. 결국에 원딜크 포지션 뒤를 좀 지켜주고 카이사는 특히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룰루가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 여기서 또 JY 선수가 상대의 어그로를 너무 잘 끌어줬네요. 라텔 선수가 결국 리신에게 좀 쫓기는 장면이 있었고 옵니다. 혼잔데요? 용의 분노도 있어요. 자, 근데 아군이 지금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T1도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 글로벌 골드가 꽤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자체도 T1이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이사가 성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로용을 먼저 치기는 하는데 이거 잡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먼저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라인을 밀어놓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먹고 있을 때 그런 틈들을 노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쫑 선수가 8킬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골드를 획득하고 있는데 근데 2킬밖에 안 먹은 라텔이 워낙 그 스플릿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골드 안 밀려요. 그렇죠. 그 운영적인 부분에서 롤스터 와이가 리븐에게 조금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성장을 잘해줬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라인에서 많은 격차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원딜 쪽에서의 골드 격차는 꽤나 좀 의미있게 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로용을 칠 수 있는데 탑 쪽에 라텔 선수가 갔다라는 건 순간이동 쪽으로 돌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합류하면서 그 5대1 타구도를 원할 텐데 이거... 장로용을 죽이는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빨라요. 그냥 줄 수 없어요. 절대. 좀 들어가고. 다시 한번 라텔 라텔 너무 마지막고 시작해요. 수호천사가 있긴 한데 나 죽었어.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까지 딜을 못. 아직도 글로벌 골드를 T1이 유지 리드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쫑 잘 컸는데 혼자서 방금 가는 게 아닙니다. 와 그대로 롤스터 와이가 이 게임을 와 역전하기 직접 경기 마무리입니다. 지지 와 승리의 롤스터 와이 대 역전을 만든 사실 뭐 챔피언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반 집중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리븐입니다. 쫑 선수가 다리우스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다 보니까 리븐으로 계속해서 뚫을 수 있는 그리고 상성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선픽으로 리븐 좋죠. 다시 한번 다리우스와 함께 리시. 오. 다시 한번 바루스. 오 이렐리아. 이렐리아로 선회를 합니다. 정글로도 쓰일 수 있긴 하지만 휴는 안 틀렸는데요. 네. 실제로 뭐 챔피언 라인보다는 사실 뭐 마지막 한타 전 직전까지는 T1이 계속 유리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서포터만 살짝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타이밍에 사실 뭐 룰루가 나왔는데 이번에 원딜을 먼저 뽑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안정감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오리아나를 선택한 느낌이고 브라움이네요. 와 일단 티어는 조합 자체가 너무 똑같은데 롤스터와이 쪽에서는 손쉽게 그냥 피드백 자체가 우리 초중반 설계만 좀 똑바로 하자 이전처럼 아쉽게 좀 애매한 플레이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픽을 하든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리본을 도선수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라가스로 1세트를 맞이했었는데 이번엔 리본을 플레이하겠고 전체적인 픽은 오히려 승리를 가져간 롤서와이 쪽에서 아무래도 초중반에 좀 힘겨운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픽 쪽으로 보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롤서와이가 이전 경기보다 조금 더 조합이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브라움으로 방패를 세우고 오리아나 바로스를 통한 그런 자리 싸움에서 용이한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T1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굴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T1은 1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조합을 꺼냈고 사실상 그 준비했던 전략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롤스터와이 쪽이 어떻게 다시 한번 준비된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201 와일드리프트 챔피언스 코리아 4강 2일차 경기입니다. 양팀의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롤스터와이. 초반은 다이브 실패 그리고 상대 어떤 킬과 함께 롤서와이가 좋지 않은 시작을 보여줬고 T1 입장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피드백을 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멸이 빠졌어요. 전멸이 빠지고 시작을 했고 1렙입니다. 이거는 상대 플레이를 조금 예측한 것 같아요. 바텀 같은 경우에는 첫 웨이브를 빠르게 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한 T1 같은 경우에 바루스가 혼자서 바텀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살룸 선수의 브라움이 투정불처럼 지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 선수가 너무 편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좀 JY 말리기에 들어갔고요. 빠르트 타이밍. 와 이거 이른 타이밍에 이거 아직 쫑 선수 3렙 안 됐거든요. 그렇죠. 3렙 안 돼서 확보했습니다만이 이거를 전멸! 하지만 살렘까지 전멸! 룰로 오긴 했습니다만 한 발 늦은 것 같은데 빙빙이 살렘 잡기 힘들거든요. 살렘 잡기 그렇죠?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최대한 조금 아 오히려 안 왔더라면 왔는데 이득을 못 봤어요. 아니 롤서와이의 이 전략이 진짜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초반 설계가 너무나 완벽했고요. 근데 이거 도가 무리하면 위험해요. 아직 레벨링이 1 앞선다 하더라도 상대방 챔피언이 다 붙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브라움은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네. 룰루는 이제 미드 쪽에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죽기 맞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미 탑 쪽에서 700골드 차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브라움이 먼저 어그로를 먹어주면서 최대한 때려놓고 뒤로 빠지는 모습. 펭귄 선수의 룰루가 전멸까지 쓰면서 무조건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점화였으면은 네. 네. 네, 조합이 아무래도 그 점화를 드는 조합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킬을 못 가져갔습니다. 아, 이렇게 탑에서의 골드 차이가 꽤나 많이 좀 벌어졌네요. 롤스터와이는 이전에 보여줬었던 노멜이 바텀 쪽에서 혼자 버텨주면서 서포터와 함께 정글이 상체 쪽을 키워주는 터뜨려버리는 그 경기운영을 다시 한번 선택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패턴이 조금 달랐던 게 이번에는 서포터가 1레벨부터 로밍을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T1 입장에서도 아니 게임을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탑 쪽에 이제 머무는 것을 보고 다이브를 판단을 해서 펭귄 선수도 진짜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타이밍, 이른 타이밍에 이득을 가져갔던 롤서와이 속도를 더 올리고 있어요. 보통 이제 탑 쪽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바텀 쪽에서라도 CS를 앞서면서 골드를 리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노멜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라인을 받아먹다 보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라인 CS를 이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펭귄 선수가 탑 쪽을 안 왔다면 바텀 쪽에 2대1 구도로 압박을 해주면서 오히려 타워 골드 채굴이라도 했다면 글로벌 차이가 1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네요. 그렇습니다. 또 빅웨이브를 만들어내면서 브라움과 리븐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다시 한번 사라졌어요. 설렘은 지금 바텀 쪽에 머무는 시간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JY 대기 중. 근데 JY 대기가 이거 약간 위험할 브라움까지 왔어요 이거? 역으로 들어가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JY도 5레벨 궁극기를 장착한 상황이고 이거는 T1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포탑 지나가서 바루스가 파밍을 못하게 막아주는 플레이가 나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삭 선수가 때마침 또 미드 클리어를 하고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는 모습. 롤서와이 정말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롤서와이는 탑 경기를 하고 있죠. 상체 대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가
이삭 선수가 붙여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무리하지 않았는데 악보선이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 근데 이거 탑쪽 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계속 거슬리게 했거든요. 저 골드 차이는 이전의 라테를 기억해보면 이전 경기들의 라테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인 수합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차라리 카이사룰루를 탑쪽에 보내면서 쫑 선수가 바텀 쪽에 파밍을 하는 게 쫑 선수도 성장했을 때 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전 세트에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라테 선수가 바텀에 배치가 되면서 바루스와 브라움이 미드 쪽 이 오브젝트 타이밍을 좀 이용하고 싶은 양 팀인데요. 전룡과 드래곤을 서로 나눠먹고 있는 구도입니다. 와, 롤스터 와이도 정말 그러니까 상대가 라인 수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듀오를 미드 쪽으로 올리면서 우리가 보고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전령은 처치가 됐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라텔 혼자 머물러 있는데 리신까지 근처에 있거든요. 바텀 쪽에 라텔을 끝이 못한다면 탑 쪽에 전령 풀면서 오히려 이득을 롤스터 와이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올려줄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위험한데요, 좀. 그래도 영웅치러 오게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영웅치러는 잡아내 오히려 같이 죽어요! 아! 괜히 왔다가 지금 포탑도 내주고. 이거 심하면 2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탑과 미드가 다 잡혔어요. 그 T1 같은 경우엔 바텀 쪽에 3명을 투자했었기 때문에 롤스터 와이가 과감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텀은 포탑을 밀리긴 했어도 이래리 안 잡혔거든요. 결국에 그 성장 차이가 결국에 탑 쪽에서 나기 시작하면 라텔 다시 한번 순간이동 들고 149도의 스플릿 운영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 노메까지 올라와서 부패사슬 연계시키면서 깔끔하게 킬과 함께 포탑까지 가져가는 롤스터와이입니다. 확실히 T1이 그 롤스터와이의 운영에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롤스터와이가 보듀오를 움직이는 그 라인에 따라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T1은 그거를 오히려 그 따라가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초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 이후의 2라운드 2세트 지금 롤스터와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T1이 이제 1세트에 롤스터와이가 그랬던 것처럼 중후반 운영으로 한번 승부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T1이 운영으로 따라가는 건 잘하고 있어요. 탑쪽에 밀리고 분명히 잡히긴 했지만 결국 바텀타워를 밀었고 다시 한번 탑쪽에 힘을 주면서 탑차워도 밀어놨기 때문에 롤스터와이가 그 속도를 올릴 때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제약을 걸고 있긴 한 거죠. 자, 북부의 사슬과 관료의 전멸 쪽 위치, 쪽 위치, 쪽 위치 오히려 상대 당겨왔어! 제대로 당겨왔네요! 흑성장까지! T1! 마무리까지! 와! 상대까지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쫑 선수의 좋은 합류! 오늘 쫑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킬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결정적 역할을 냈어요. 그렇죠. 게임이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쫑 선수가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를 이거 완전히 무리사냥을 했죠? 맞습니다. 오른쪽에 도가 있기는 했는데 저 쫑 선수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롤스터와이는 바텀 쪽에 리븐과 오리아나를 투자하면서 바텀 포탑을 가자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쫑 선수가 오히려 난 바텀 포탑 안 지켜! 난 합류하겠어! 라는 좋은 움직임 나왔죠.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가 거의 지금 비등비등하게 올라왔어요. 그 속도를 올리고 있는 롤스터와이의 그 제동을 거는 팀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1, 2세트 모두 T1이 그래도 잘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또 한타를 봐줘야겠죠. 하루가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도 이미 벌었기 때문에 1300골드 다시 한번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쫑 선수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탑 뒤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부패사슬 지나갔습니다. 부패사슬이 빗나가면 결국에 롤스터와이 턴을 한번 잃은 겁니다. 천천히 해줘야겠죠. 그렇죠. 갈류 전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고가 이렇게 따로 먼저 올 하루를 제외하고 있거든요. 라텔 순환이동으로 합류해요. 자, 그러면서 JY 라텔 합류하고 아, 이게 마무리가 두 선수는 살았는데 혹시라도 음파? JY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 잡아냈어, 더블킬! 그래도 JY? JY가 그래도 강타로 와. 와 이걸 살아갑니다. 그래서 T1이 또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전멸이 없는 그 갈류를 좀 무리하게 물어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히려 T1이 그 상황을 이용해내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덩달아서 미드 포탑까지 밀어붙입니다. 코어를 먼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롤스터와이가 라텔 선수가 또 바로 합류하면서 한타를 원했는데 생각보다 그 다방향에서 붙여주는 T1의 포지션이 너무 좋았죠? 네. 그렇죠. JY의 리신이 뒤쪽에 있으면서 용의 분노로 들어가면서 바루스를 마무리해주는 그림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살아가는 장면. 아군 쪽으로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롤스터와이도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굴려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T1이 정말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 타이밍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롤스터와인데 일단은 T1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 싸움에서 근데 노멜 선수가 계속 포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진 충격파 빠졌어요? 계속 이상의 실수가 나왔죠? 충격파가 좀 아니 너무 과하게 빠졌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충격파 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건 상대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손싸움 손싸움 아 너무 가자. 근데 일단 뺏었어요. 일단 용을 뺏었고 그렇죠. 용을 뺏었는데 근데 이게 마무리가 체력들이 너무나 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본인이 킬캐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 그리고 드래곤까지 뺏겨서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분명 쪽이 잘 들어가는 듯 했으나 부패 사슬이 잘 들어가면서 딜러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저거 여기서 잡고 싶어서 그러니까 돌을 끊어주면 계속해서 라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전 경기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 명의 선수만이 혼자서 욕심을 내면 팀 합이 무너져요. 그렇죠. 게다가 누구를 잡더라도 지금 살아 돌아가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판단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롤스터 Y가 다시 한번 기세를 잡게 됩니다. 아 분명 롤스터 Y 오리아나의 충격파가 빠진 않던데 네. 오히려 이러고 그렇죠. 데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룰루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은 잘 시켰고요. 자 그러면서 바론 쪽으로 피해서 돌아서 가고 있는데 JY가 혹시 아 충격파 빗나갔습니다. 이전에 한타에서 충격파도 없었고 쫑의 다리우스 그 포획 너무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타 구도에서 원래는 이겼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리우스 자체가 그렇게 잘 성장한 상황은 또 아니라서 그 이후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패사슬 계속해서 지금 풀이 될 때마다 써주고 있는데요. 또 T1 지금 다리우스가 바텀에 빠져있는데 미드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참 1세트와 좀 반대의 흐름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쫑 선수는 가고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스플릿 운영에 힘을 주는 챔피언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한타 구도를 노려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팀원들과 좀 붙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한타를 빠르게 열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큰 전투 이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드 포탑을 지키고 있는 T1입니다. 그 과정에서 롤스터 Y가 약간 바로스 오리아나를 통한 천천히 전진을 하면서 포킹을 하는 그런 조합인데 다리우스가 이번에는 가고의 마법 부여를 선택하면서 이니시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JY와 코어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전 경기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JY가 이번에 경직 마법 부여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합류한 한타에서는 상대방의 노멜 뭐 이삭 발로 차주면서 경직으로 한번 버티겠다라는 거죠. 적정글 쪽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고 있는 롤스터 Y인데요. 롤스터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먼저 자리를 잡고 나오는 상대를 때려주기만 하면은 그 조합의 강점이 나오는 거고요. 티어는 최대한 안 빠지면서 우리가 한타를 잘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격이 스레시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다고 활약은 없었는데 굉장히 좋았고 JY 자 이렐리아가 없는 상황. 이번에 수적으로 유리한 쪽은 T1입니다. 라텔 선수의 순간이동 마법 부여가 있다 한들 결국에 쫑 선수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로 5대4 한타 구도에 이니시를 먼저 걸게 되면 라텔이 붙어도 손해되는 경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T1이 적극적으로 할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루스터이도 알아줘야죠. 대치 국면에서 일단 바로스의 딜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쫑 선수가 계속 같이 그러니까 대열에 합류가 되어 있으면 사이드 쪽에도 상대 당겨서 이니시 그쪽에서 허리를 잡았어요. 도 선수가 라텔 또 합류 라텔 시작이라는데 이삭이 합류하고 노멜도 위험하고 합류하고 나서 좌쪽 잘 파고 들었는데 마무리가 되나요? 하루 봐야 돼요. 하루 오른쪽이 잡혔어요. 일단 선봉 진격권 빗나갔죠 라텔. 맞습니다. 아 이러면 2대1 교환. 근데 노멜을 물고 들어갔는데 노멜을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적으로 유리한 쪽은 롤스터 Y인데 이후의 상황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드래곤 20초 남은 상황. 일단 정비 타임을 한번 갔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쫑 선수가 또 이번에 이니시를 잘 걸어줬지만 도 선수 때문에 하루 선수가 합류를 할 수 없었던 게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JY가 살짝 늦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뒷라인을 노려봤습니다만 뭔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선봉 진격검이 빗나간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선수에게 들어갔다면 하는. 자 그럼 드래곤 쪽 먼저 치는 쪽은 T1인데 일단 상대가 굉장히 빠르게 합류를 해주면서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진영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충격파 있거든요. 오리아나 공 위치 잘 봐야 돼요. 전면 없는 진격도 많아요. 너무 경파 많아요. 전면 없는 진격도 많습니다. 여기도 잘 들어왔어요. 와! 충격파 들어왔어요. 여기서 노멜이 편하게 이레도 라텔도 자 그러면 쭉 마무리 하루 요번 쪽으로 살렘 살았어요. JY
못살죠. 아! JY까지 끊어냅니다. 이러면 또 미드 쪽으로 롤스토마이가 가면서 이거 바로 쳐다봤거든요. 에이스예요. 다 잡혔어요. 그냥 내가 타워를 깨도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초 남았고요. 와, 근데 이거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끝나겠는데요? 자, 8.5초! 5초 남았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넥서스 1점 되나요? 넥서스 1점 사하면! 빠르지 않은데! 아빠, 되나요? 괜찮아요? 되나요? 괜찮아요? 마무리됩니다! 지지! 론서와이가 될 텐데 여기서 또 3대 0으로 지게 되면 티언 입장에선 최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분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티언 이럴 때는 갈리오 선픽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 다리우스 탑쪽 밴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다리우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쫑 선수 오늘 3연 다리우스. 티원 같은 경우엔 정글 쪽에 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또 저는 카직스 아리를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렐리와 함께 그라가스를 선택해준 롤스와입니다. 갈리오 이번엔 직스네요. 직스 바루스 가져가는 구도가 되게 되면 결국에 상체 쪽을 키우는 식의 플레이를 T1도 좀 선택한다고 봐야 되는데, 롤스터와이가 직스를 보고 나서 자야라칸을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체 키우기가 아닌 바텀 쪽을 뚫어주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렇죠. 상대 서포터가 못 돌아다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자야라칸 픽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뭐 바루스 그냥 똑같이 우리 어차피 상체 세니까. 오, 오. 세나 이렇게 신저와 함께 세나 등장. 이거는 탑 쪽에다가 힘을 실을 것 같은 픽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을 원래 롤스터 Y가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오. 자, 그리고 그래브즈까지 이렇게 되면은 서포 갈리오. 세나 나서스가 각광받긴 했었는데 세나 그라가스로 돌리면서 신짜오를 정글로 했을 때 미드라인의 야쏘. 야쏘를 선택하면서 롤스와이도 모든 조합을 완성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결국 T1 같은 경우에는 JY 선수가 결국 그레이브즈를 뽑았다. 그레이브즈는 어느 정도 성장이 기반이 되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라이너들이 잘 버텨줄지가 또 관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롤스와이는 1세트에 본인들이 기용을 해서 승리를 가져갔던 야라가스 조합을 다시 한번 꺼내들긴 했어요. 물론 뭐 지금 뭐 라인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래도 야쏘가 투패 상대로 계속해서 그 강한 압박을 넣어주게 되고, 로밍 가기 전에 미드 쪽에 웨이브를 계속 놓다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티어는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레이브즈와 함께 갈리오의 역할은 역시나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어 선수가 특패로 이제 센터에서 사령관 역할을 잘 담당해줘야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살렘과 노멜, 각각 그라가스와 세나로 바텀라인에 서게 되겠고요. 두 선수는 신짜오를 플레이하겠습니다. 노멜 선수가 미드라인을 원래 섰었던 선수다 보니까 갈리오라든가 그라가스 미드에 설 수 있는 그 챔피언에 대한 숙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전 경기에서 또 갈리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자, 201 와일드리프트 챔피언스 코리아 4강 두 번째 매치입니다. T1과 롤스와이의 3세트 2대0으로 롤스와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 3대0, 게다가 조별 그룹 스테이지까지 합치게 되면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결승까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히 오늘 롤스와이의 1레벨부터 그 움직임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바로 라인으로 가지 않고 살짝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1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라인을 밀지 않고 천천히 밀어주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위쪽 라인을 먼저 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와드 해놓고 상대방이 인베이드 작전을 오히려 역으로 펼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잡아먹자라는 역설계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들렸기 때문에 바텀도 이제 받아먹는 구도가 됐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바텀 같은 경우엔 두 팀 다 약간 상체 캐리, 상체가 캐리를 하는 동안 시간을 버텨주는 픽을 둘 다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체 3대3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이번 경기 키인 것 같고요. T1의 바텀은 원거리 지원이 또 가능한 그 챔피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사거리가 긴 챔피언을 토대로 뭐 직스나 바루스가 바텀 쪽에 서 있고 서포터가 올라가는 그림을 참 많이 보여주는데, 그라가스가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 세나가 루밍 다니는 경우를 이전 와일드리프트 라이벌즈에서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도 세나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갈리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번 바이게 싸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T1입니다. 그렇죠. 당겨왔어요. 울카가 라멘! 오! 라텔!
일단 전멸까지 쓰면서 뒤로 잘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체력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1대1로 남겨진 바텀인데요. 그라가스가 티어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 라인 클리어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솔라인으로 서놓고 서포터를 로밍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매를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라텔. 티어원이 위쪽 바위계도 가져가고 아래쪽 바위계를 가져가면서 양쪽 바위계 컨트롤이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롤스터와이가 그 속도 올리는 플레이에 대해서 1, 2세트를 보게 되면 티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성장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엎어지는, 버텨주는 운영만을 선호하기보다는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길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자, 들어온 상대를 시차원 먼저 불려요? 불려보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볼까요? 우리 역습? 양쪽은 조금 3대. 거리가 있어요. 자, 볼카? 볼카! 들어갔고요. 하지만 둘다폭발했어요! 잡아냈어요. 그런데 JY 마무리 안되나요? JY 마무리 안되나요? 신짜오만 마무리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마무리! 거기다가 그런데 체력 상황이 오히려 티오리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노멜의 그 스톤 폭발이 진짜 잘 들어가면서 롤스와이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T1의 JY가 죽기 직전에 상대를 일단 먼저 끊어냈고 물론 본인도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아슬아슬한 킬 장면을 만들어냈네요. 서로 한 번 이렇게 부딪히니까 엄청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T1이 먼저 신자로 보려는 선택을 했었지만은 호응이 제대로 안 되면서 노멜 선수의 이 술통 폭발. 와, 진짜 야스오가 오레벨의 궁극기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거 큰일 났었습니다. JY가 저 체력으로 한 명을 끊어냈고 물론 민혁이 잡히기면서 킬을 내주게 됐습니다만은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모두 4강다운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텀 쪽에 야스오만 보내놓고 3미드에 두 명씩 서게 된다면 전령 쪽을 치겠다라는 욕심을 롤스터와이가 좀 심하게 내고 있죠. 이런 부분이 T1 쪽에서 맞받아칠 건지 아니면 용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그 오브젝트 쌓는 식으로 플레이할 건지는 바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네, 방금 전 교전에서 소환사 주문이 또 빠진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오브젝트 싸움 다수의 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오브젝트는 좀 나눠갖는 그런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전령을 가져가면 한쪽이 용을 가져가는 그런 선택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는 서로 먼저 시도를 하지 않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냐 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성세 야스오가 일단은 바텀 라인을 최대한 밀고 나서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령을 칠 때 오히려 5대3 타구도를 투패의 운명도 있겠다. 먼저 들어가면 전령도 뺏고 올라오기 전 타이밍에 노릴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 내렸는데 이삭이 생각보다 빠르게 붙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롤스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텀 쪽에서 라인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티워드 운명이 빠졌기 때문에 코어 선수가 바텀 쪽으로 조금 가면은 전령이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 선수나 코어 선수나 연거미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령 쪽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5대4 구도에서 이득을 거둬주고 싶었을 텐데 롤스터와이 쪽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그 상황을 잘 읽어줬죠. 이렇게 되면 일단 드래곤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전투 상황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갈리오 잘 들어갔어요. 갈리오 잘 들어갔어요. 지옥한 부터도 잘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리브 중앙대 먼저 끊겼고 그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라텔 코어의 골카로도 와 라텔이 쫑쫑 이거 라텔 트리플 킬. 자, 근데 이삭 잡혔고요. 쫑까지 라텔이 이거를 잡혔습니다. 직스의 멋진 플레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서로 킬과 3대3 구도. 와, 양 팀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네요. 확실히 전통의 라이벌 구도답게 허무하게 밀리는 상황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T1이 너무 잘 덮쳤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롤스터와이의 라텔 선수의 저 플레이가 없었으면은 T1이 압승을 할 수 있었는데 라텔 선수가 뒷라인을 선봉 진격검을 통해서 들어가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죠. 그렇습니다. T1이 지니까 갈리오와 함께 직스 연기가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한타 대승이 아닌가 싶었는데 롤스터와이도 그거에 대처하는 모습 너무 좋았고 전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브젝트를 양쪽 모두 못 챙겨왔거든요. 전력 용 남아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타가 펼쳐질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렇죠. 아직 지금 6분대인데 4분대 나오는 첫 번째 오브젝트들이 살아있어요. 원래 무조건 5분 전에 오브젝트를 챙겨가고 롤스터웨이 같은 경우는 5분대에 전력 보면서 타워 미는 팀인데 T1이 밀리지 않는 그 저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T1이 오늘 스텝업을 해서 왔구나라는 그런 경기력이죠. 다만 그것이 일단 승리와 또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전령 쪽 뭐 하나 서로 절대 우리 나눠 갖지 말자.
너네가 이거 가져가? 그럼 우리가 한번 덮치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궁극기 쿨타이밍 자체를 로스터아이가 조금 더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한타는 영출은 없는 상태로 로스터아이가 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티원 쪽이 타워 쪽에서 아직까지 무리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와, 7분 때까지 넘어가나요? 드래곤과의 전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는데요? 아, 원래 3용 먹고 장로용 나오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 경기는 1용인 상태로 장로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티원 그냥 참나요? 그러면은 지금 드래곤 때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코어 선수가 운명 켜주고 이거 쉽게 주기 싫거든요. 저 이상이다 포킹 맞았고요. 드래곤 리셋 되나요? 그리고 라텔 선수 이번에는 순간이동 마법구에 없습니다. 집을 가고 있어서 집 가자마자 사올 수 있기는 한데 아직까진 없거든요. 이러면 티원이 지금 이어받았고 도왔어요? 도 위치 네, 밀어내고 거기다 라텔 순간이동 마법구에 갔어요. 와서 일단 도가 뺏었고 성공 지금 거 쌍검연봉 도잡고요. 와, 라텔! 자, 이거 야스가 종이 그럼 종이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돼. 잡았어요. 그러면서 야스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코어도 잡히나요? 이렇게 되면 론스터아이가 드래곤과 함께 한타에서도 이득을 챙겨갑니다. 티원이 약간 넘겨받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아, 도선수가 꿀잡구처럼 혼자 들어가서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꽤나 오래 살아남았어요. 혼자서 버텨주고 라텔 순간이동으로 합류하고 그 상태의 한타에서 포지셔닝을 너무 잘 잡았죠. 노멜 선수가 외롭지 않게 같이 들어가주면서 허리라인을 끊어줬고요. 그리고 상대를 각계 격파하면서 드래곤과 함께 킬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가는 롤소와입니다. 종 선수가 위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했는데 딜러 라인이 너무 쉽게 녹아버렸어요. 이러면 전력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죠. 그라가스가 술통으로 길을 막고 야쏘가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롤스와이 많이 유리합니다. 자, 직스가 최대한 원거리에서 좀 사격을 해주고 있는데 직스 지금 안 들어왔나요? 너무 잘못 들어가고 그렇죠? 라텔 다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네. 자, 도선수 한번 더 할 수 있나요? 라텔 전면이 씨! 와! 거기다 라텔! 살긴 했습니다만 상대 4명을 쓰어담았어요. 아니 이게 단계 아니에요. 네. 와, 티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했던 그 롤소와이가 돌아왔는데요. 속도의 롤소와이. 와, 전령을 9분대에 먹고 난 이후에 탑미드 바텀을 다 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구가 다시 한번 본인이 먼저 파고들면서 이렐리아 오른 타이밍이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 선수가 또 엄청 잘하는 게 갈리오의 도발 그리고 투패에 골드카드가 빠지자마자 나 막할 거 없어 나 들어간다 바로 궁극기를 누른 판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뭉쳐있는 곳에 술통 폭발까지 제대로 히트가 되면서 롤서와이가 기세를 완전히 잡았고 와, 롤서와이 오늘 1세트보다 2세트가 2세트보다 3세트가 더 좋은 경기력이에요.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도 3대0 스코어를 만들게 되면 WCK 9승 0패입니다. 와. 한 번도 지지 않는 그 기록으로 결승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T1이 과연 저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게임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와, 참 운명을 통해서 하나씩 잘라먹는 그림을 원할 텐데. 자, 라틴. 근데 이건 자를 수 있겠네. 이건 잘라야죠. 일단 잘라야죠. 도메리 오긴 하는데. 와! 오히려 이거를 설마 라틴 설마. 야스도 믿음이고 있는데! 아, 눈이 따라갈 수 없는 이렐리아 잡히긴 했습니다만 상대 둘을 데려갔습니다. 8킬째! 와, 그리고 노벨 선수의 그라가스가 진짜 자비가 없습니다. 예, 아라가스다. 야, 이거 거의 세기를 박는 한 방이 되겠는데요? 라텔을 한번 끊게 되면 숨을 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용싸움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걸 쏟았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라인을 포기하고 올라와주고 운명까지 쓴 상태로 탈진까지 썼는데 이게 살았어요. 그렇죠, 용싸움. 예. 노멜 선수가 시간을 벌어주는 스톤 폭발. 노멜 이거 원딜러 포지션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그라가스까지 역시 미드라이너였던 이유가 있죠. 네. 아, 그리고 사실 그냥 이렐리아 버스 미드 쪽 자, 그리고 사자 바로 던지는데 바로 지금 일단 전사자 그래도 살짝 그라가스가 깊긴 한데 도메릭
잠시 포즈 요청이 있어서 긴박한 장면에서 게임이 중단이 됐습니다. 워낙 지금 전투에 전투, 또다시 전투, 계속 전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고. 예. 동의됐습니다. 일단 전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약간 숨 고르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와, 근데 이게 쫑 선수가 탑 쪽에 라테를 막기 위해 혼자서 서 있기엔 골드 차이가 거의 4천 가량 나기 때문에 와, 솔킬 각이 오히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명이 붙게 되면 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갈리오가 가져간 돈이 5천이라서 거의 뭐 약간 과장을 보태면 갈리오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스오의 성장도 들어갔어요. 일단 몸통 받치기도 되게 잘 빠졌고. 저 이거 들어가요. 오히려 한 장을 걸어집니다. 들어가요. 야, 오히려. 오히려. 근데 지옥과 한번 일단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골드 차이가 많이 나서. 라테라요. 라테라요. 오. 그래도 라테를 올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쫑이 살아야 돼요. 쫑이 살아야 돼요. 쫑이 살아야 돼요. 쫑이. 우리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쫓아낸 것만으로도 그 본대에서 지금 손해를 또 봤거든요. 맞습니다. 아, 근데 바론 주는 게. 바론 주는 것만 아니면 직수와 함께 스스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버텨주고 타워 끼고 허깅하고 버텨주면서 성장했을 때 그 역전하는 한타구도 티원이 리브 샌드박스로 한번 보여줬잖아요. 아, 근데 이거 막을 힘이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막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골드가 13,000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라가스를 먼저 보긴 했지만 뒤쪽으로 한번 잘 빠져줬고. 아, 우리 상대 선수가 왔어요. 와, 야스오와의 또 멋진 연계. 아, 너무 깔끔하게. 그나마 라텔 선수 순간이동을 끊어줬기 때문에 다 잡히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는 않았는데 이마저도 이미 사실 최악에 근접했죠. 그렇습니다. 바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내쇼 남장을 처치하고 그 이후에 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롤스터 Y 엄청난 기세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바론 버프가 있는 상대를 막아주긴 조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멜 선수가 오히려 직스를 꺼내올 것 같아요. 술통 폭발을 통해서. 아, 노멜 선수 그라가스의 어떤 스킬 활용이라든지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전 이 정도면 롤스와이가 다이브를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탑에 JY 보이니까 5대4 구도로 한번 들어가볼 만한 거죠. 노멜 지금 이거 안 막을 거야? 5대4로 막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직스가 지옥화는 폭탄으로 미드에 써보긴 하지만 대포가 살아남았고요. 이제 귀환하고 있어요. 내가 밀리면 포탑 없어요. 내가 포탑 없습니다. 넥서스 또 위험해요. 네, 외롭겠는데요 넥서스. 그래도 롤스와이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두 개를 소모했기 때문에 한번 숨 거르고 우리 다시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적정글과 더불어서 아까 가져가지 않았던 드래곤까지 챙겨갈 수 있는 롤스와이입니다. 와, 근데 골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태로 이삭 선수가 수은 마법 부여를 올려줬기 때문에 결국에 그라가스의 술통골 폭발이 2인 3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니시에이팅 바로 열리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골드는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드랑 바텀 억제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롤스와이가 운영이 더 단순해졌거든요. 네, 아이템 창만 보더라도 지금 왼쪽은 뭔가 빈 공간이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T1 이 경기 이기기 힘들다는 거 이미 자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기 역전하면 역수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세를 끊어버리는, 꺾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넥서스 끼고 버텨서 한타 역전 대승 보여줘야죠. 지난 4강 BFG가 그런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승승승이었어요. 맞습니다. 참 기세를 한번 우리한테 GC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도 실패했어요. 포인 잘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뒷걸음 치면은 넥서스밖에 없어요. 뒷걸음 치면 넥서스밖에 없습니다. 아, 저희가 롤스와의 그 공격이 T1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탑 쪽으로 가면 이미 바텀 쪽에서는 억제기를 밀어놓은 거잖아요. 네거타운을 깨놔서 저거 막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밥도 밀려요. 자, 생각할 것이 많아진 T1이고 아래쪽에 두 명이 보였어요. 그럼 위쪽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점투. 아직 포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기 직전. 아, 하루 전장이 탈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근데 좀 버텨줘야 되는데 길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 잡히고 세나가 또 이거 상대를 묶어놓네요. 상대 발을 묶어놨어요. 네거타운가 없어요. 아, 그럼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에 집가서 정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미드 모여! 그 한방에 넥서스 정말 지키기 힘든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롤서와이 급하지 않게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기 위해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두 명 보였거든요. 와, 이삭 선수의 야스오 수비력도가 네, 진짜 좋네요. 이 선수가 암살자를 잘한다고 정평이 나있고 야스오도 진짜 다르고 있지만 이전에 특패
뭐 갈리오 다 보여줬거든요. 네. 모든 픽을 잘 다룬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이거 노맨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풍선 폭발. 라텔 들어가요. 풍선 폭발에 라텔 들어가서 쓰러지는 것은 티원뿐입니다. 하루를 이 안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미니언도 들어오고 있고. 아 이거 코어 집만 안 보내도. 아 무혈 입성하고 있습니다. 미드 쪽을 전진하고 있는 롤소와의 결승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코어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우승 후보가 아닌 우승자로 평가받던 팀.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지지. 4강 2